방금 뱀반지였으면 살지 않았을까? 구렁이 반지라서 죽은 거 아닐까? 합리적 의심. 합리적 의심이라니까 의심 나오는 거 봐. 미친 게임. 아이, 아까 봤던 모양인데 이거? 아까랑 똑같네. 빠른 자살 후 리겜 빌드. 시드 플레이면 일단 쓰레기 시드를 하진 않았겠죠. 좀 더 좋은 시드를 했겠지. 아잼 썩 쏘네. 병요정 맹독 하나 더 났다. 방포, 능지. 병유정 빼는 게 더 좋았을까? 악몽 죽어 죽어 죽어. 환영 살인마 아스트롤라베. 아 이거 반도람 갈까? 그냥 어차피 옷발 게임인데. 아니다, 어차피 수비는 쓸 거니까 트롤라베 한번 가자. 흠이 금카 많아서 좋겠다. 대단원 떴으니까 제거만 보자. 여기 상점 하나, 저기 상점 하나. 아니 근데 대단원 나올 줄 알았으면은
도박 물약 들고 올걸. 어떡하지 이거. 에칠 데미지 라센즈. 흠이 제비 깔때기 비행기 비행기 아짐석 능숙 0.86의 영클레드 작도? 아니야 탈출구 능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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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복제하지? 탈출구 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탈 탈탈탈탈탈탈탈탈탈 너무 아프다. 아이고, 포션을 안 먹었네. 이거 뺄까, 병효성? 유령 영상. 맨들맨들한 돌. 악단 원각이네, 악단 원각. 이렇게 하는 거지. 아니 좀 도박수겠는데? 고개 뽑을 수 있냐 없냐 하냐? 그러면은 그냥 제비로 간만 볼까 일단? 고개 뽑았으니까 쓸 수 있다. 서순이 이렇게 되지? 아 못 쓰나 지금? 능숙 수비 고개 악몽 대단원 개굴
아, 맞으면은 에반데. 진짜 에반데. 잠깐만. 독이 몇이야? 6? 형상을 안 들고 갈 수가 없네. 대단 언니 좋긴 좋아. 흑옥 부적 뺨식물. 산단도가 이런. 대단 원맨쇼. 아이, 그냥 부셔 먹을 걸. 얘는 탈출구에다가 악몽 걸면 되겠지. 단어 쓰기 진짜 쉬운 덱이네. 아무 생각 없이 굴려도 대단원 써지는 덱이네.
지금 실수를 저질렀다. 능숙히 죽어버리렴. 가다가 민첩 포션 같은 거 있으면 꼭 좀 챙겨가야겠다. 왕관 먹어도 되지 어차피. 아 전략? 아 전략가 어차피 안 나오겠지. 스파이어 원데이 투데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강화할 거 있나? 강화할 거 딱히 없네. 불 보고 제거 나가야겠다. 아니 상점에서 제거 나가야겠다. 여기서 제거, 여기서 제거. 엘리트 가다가 좀 잡고. 요정 아씨 쓰레기 이벤트만 골라서 나오네. 칼 날려가 어디였어. 포션도 질 수 없다고 쓰레기 나오네. 에임이 안 좋네. 이게 빗나가네. 이런 아이 포션도 그지 같은 것만 나오네. 아 괜전 못 썼다. 심장 가기 전에는 민포
꼭 챙겨야 될 것 같은데. 버리 카드 먹기 힘들어지게. 왕관 먹은 거 잘못했을란가. 근데 왕관도 없었으면 이거 3코덱으로는 굴리기 너무 힘든데. 흠. 속도 포션 신경도 순수 수순 카카털. 헐, 핸드 미쳤네. 맞아서 들어봐야겠다. 포션 먹을걸. 지금 먹을걸. 수리검. 아, 연막탄. 아니 미친 진짜. 그래도 수리검 났으면은 굉장히 좋다잉. 아, 무력화 강화 안하면 약화를 못 걸 것 같은데. 아 모르겠다. 열쇠부터 먹자. 나이스. 악탈 변했지. 정신 못 차리네.
보스 범핑할 게 없으니까 덱 굴리기 너무 힘들다. 압도라도 나오면 압도라도 써야 될 정도인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아씨, 거지 같은 게임, 쓰레기 게임, 개똥 게임. 순서나 더 쓴다. 아 그래, 좋은 거 좋은데 욕하면 안 되지. 시계 맞았네. 어, 잘못 눌렀다. 형상을 바로 쓰고 수리검으로 따서 갔다야겠네. 아 잘못 눌렀다. 아이고 악몽 빠지면 안 되는데. 아이고 미친 게임. 잠깐만. 되는 게 없네. 괜찮습니까? 뭐하냐? 뭐하냐고? 덱이 아직 말릴 수밖에 없는 덱인 건 맞지. 여기서 유령 빠지겠는데.
밑으로 둘러보자. 하자. 아, 너무 안 좋게 나오는데. 곡탈. 아, 잠깐만. 이거 어떻게. 아까처럼. 어떻게 해야 악몽을 지키지? 답이 없네. 악몽도 못 빠지는구나. 치워놔. 흐미. 드로우가 빨리 안 나오면은 답이 없다. 상점에서 드로우 포션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플랜이 드로우 이후에 다 지우는 거니까. 드로우가 있어야 되는데. 탈출구 있으면은 방어도 쌓였을 텐데. 아니, 민첩이 없어서 방어도가 안 세요. 여기서 민포라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짐성 있으니까
가능성 있는데. 아, 비늘 재련포 다 좋다. 다 좋다 진짜. 이제 망단도 강화할 수 있고. 형상 이번에 쓰는 게 제일 낫지 않나? 근전까지 나왔으면 진짜 잘 나왔다. 이제 압도랑 이제 순수 돌리고 힘들 것 같긴 한데 될 때까지 해야지. 이번 턴 말고 다음 턴에 연타했으면은 탈륜으로 쉽게 막았을 건데. 악탈하고 거의 다 했다. 1, 2, 3, 4, 5. 아, 근데 포션 천천히 먹을 걸 이럴 거면. 괜히 지울 거 각오했네. 귀지피 들고 있어야 되나? 들고 있어 볼까? 민첩 급하다. 써야 되나? 써야겠다. 빨리 쓸 걸. 생기가 돌아온다. 다음 턴은 귀지삐로 막으면 되고. 이러면 깼지. 아닌가? 아니야, 어차피 연타 막았으니까. 압도도 써놔야 되는데. 이런. 됐다. 일단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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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아이고야. 미처 원상 복구됐다. 심장 허어 접색 진짜 이상하네. 이게 순수 두 장으로 억지로 압축했다. 앱도 저거 수리검 없었으면은 고래봤을 텐데. 띠링.